저기요, 여러분들, 분명 주제 바꾼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채팅 하세요? 저희 심심이님 한 번만 더그 얘기하면 바로 강퇴 들어갈 거예요. 강퇴에 블랙 들어갈 거예요. 어디를 알아서 나갈라 그래. 저 사람 내가 오랫동안 진짜 봐뒀는데, 진짜 오랫동안 봐뒀는데, 네. 꼭 저렇게 아주, 아주 그렇게 살살 채팅하면서 아주 나를 엿먹이려고 하고 있어. 아주 그냥 BJ들 그 열받게 아주 한, 그런 열받는 채팅, 제일 열받는 채팅이 저거예요. 저렇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에휴. 아, 맞다. 그리고 내가요, 오늘 이거 방송 켜기 전에요,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방송을 좀 보다가 왔어요. 유튜브에서 RTX 2080 Ti 드디어 엠바고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 맺었던 그 회사들이 이제 다 공개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그 성능 테스트 방송을 하길래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결론, 4K 모니터 없으면 굳이 RTX 시리즈는 그냥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배그하고요, 툼레이더를 돌렸더라고요. 배그하고 툼레이더를 돌렸는데 4K 모니터하고 2K 모니터를 돌렸어요. 근데 4K는 아직 144Hz가 없잖아요. 4K는 60Hz가 있고 2K는 144Hz가 있잖아요. 근데 배그하고 툼레이더가 2K에서는 최고 옵션으로 해도 프레임이 한 100, 그, 한, 아, 풀옵션 하면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풀옵션은 조금 힘든데, 국민 옵션으로 맞추면 120프레임 그냥 넘어가더라? 2K인데도. 그리고, 4K는 솔직히, 국민 옵션 맞추면 60프레임은 넘어가요. 어차피 4K는 144Hz 그 자체가 엄청나게 그 과부하가 심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PC들로는. 그래가지고 아, 쿨앤조이? 내가 알기로 뭐냐, 김초보님이 여기서 그 쿨앤조이에서 그 컴퓨터 그 지원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벤치마크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냐, 나왔는데 동시 출격. 그래서 방송 주제에 맞게 좀 채팅하세요. 여기 보면 뭐냐, 나노 공정은 12나노고. 트랜지스터 수 당연히 많고, 12기가 8기가겠지 당연히. 그리고
그 뭐냐 DP포트 3개, HDMI 1개, 그 USB-C 타입이 있어요. USB-C 타입 이게 무서워요. 이게 아직 어떤 기능까지 나오는지 내가 안 써봤거든요. 갤럭시 S 노트 7은 노트 9부터 내가 안 써봐가지고 그렇고요. 출시 가격 미국 달러 기준으로 겁나 비싸네. 겁나 비싸네요. 하여간 일단은 최소 100만 원에서 120만 원대 탄약을 그 장전을 하셔야 되고요. 성능. 성능을 그래서 FHD, 2K, 4K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오버클럭 여부까지 테스트를 했네. 아, 너무 많다 근데. 아, 네, 들어가세요. 성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배틀필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몬스터 헌터, 그리고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안 했네. 여기서 내가 보기에 배틀그라운드가 빠진 이유가요. 배틀그라운드가 아직 새로운 그래픽카드에 그 최적화된 패치를 안 했대요. 배틀그라운드가 패치 예정이래요. 그래서 아마 아직 테스트 안한것 같아, 배틀그라운드는. 그렇고,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구성은 6. 그러니까 전력 소모 그것도 문제잖아요. 일단은 테스트 구성. 커피레이크가 아니네. 6700K? 6700K로 오버클럭 시키고, 그리고 메인보드 막시무스 쓰고 16기가 끼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걸로 다 껴서 비교를 했다 그래요. 오, 1테라 꼈어? 와, 그쵸? VGA 드라이버. 약간 뭐 이걸로 썼다고 하고요. 수냉 쿨러네? 메인보드 이거. 약간 뭐 이거 썼다고 하고요. 그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거 쓰면 그 RTX 2080 Ti 오버클럭을 시키면 요만큼 38,646점까지 나오고, 뭐 이 점수까지는 나온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RTX 2080이 1080 Ti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요. 아무래도 Ti가 아니니까. 그렇고, 그 익스트림 프리셋. 뭐 요만큼 낮다고 하고, 울트라 프리셋. 울트라 프리셋으로 봐야 돼요. 울트라 프리셋 점수. 이 정도 점수 나오고요. 8,968점.
그리고 일단은 배그가 없으니까 오버워치. 아, 배그 있네요. 아, 이따 볼게요. 자, 그래픽 설정, 옵션별로, 와, 근데 FHD에서는요, 프레임이 300까지가 나와요, 거의. 프레임이 거의 300 나와요. 왜냐면 오버워치는 원래 그 블리자드 게임들은 그 최대 프레임이 300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최대 프레임이 300으로 제한을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다 치고, 블리자드 게임들은 원래 그 프레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2K에서 최대 성능 뽑으면 221프레임. 그리고 4K에서 120프레임. 요정 144Hz 모니터 있으면 쓰면 되겠네, 4K는. 그렇고 오버워치는 그래요. 그리고 배그는요, 이거를 굳이 또 캡처를 했네. 이거 울트라 옵션, 그 2K 울트라. 아, FHD 울트라 2K 높음, 4K는 중간. 뭐 국민 옵션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오, 아 평균. 오, 최대는 160, 평균 120. FHD에서는 120은 그냥 나오는데, 일단은 배그는 아직 패치를 안 했다는 거. 배그는 아직 일단 패치가 안 됐대요. 배그는 아직 패치가 안 됐고, 그 뭐냐, 배그는 일단 패치가 안 됐고, 그 뭐시냐, 그리고 2K도 120까지는 나오는데? 문제는 4K. 4K는 2080 Ti까지는 가야 60프레임이 사수가 돼요. 원래 그 방송 송출하면 화질이 60프레임까지가 나오잖아요. 온도 소음 소비 전력 측정. 또뭘 분해를 했네. 오버클럭을 하려고.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게 서머그리스 발랐네.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요즘 그 컴퓨터 관그 컴퓨터 조립하고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들, 거기는요 이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게임 잘하는 사람을 꼭 뽑아요. 왜냐면 게임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잘하는 사람을 뽑기는 하더라고. 그 제가 그 양컴 방송 보다가 왔었는데, 그 그래서 게임 담당은 거기는 그 최과장님이 있거든요. 최과장님이 그 게임 담당을 하는데, 그래도 야 배그 하는데 그래도 꽤몇명 많이 죽이던데. 뭐냐, 테스트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작정하고 게임하면 막 치킨 몇번 뜯고 막 그럴 정도 같긴 하던데. 어쨌든 GPU 온도. 그치, 그 뭐냐, 최대 로드를 하면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는 엄청 올라가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아이들 상태에서는 뭐 30도대 온도. 소음 수치, 그치, RPM 많이 돌아가면 소음 올라가고. 소비 전력이 문제예요.
전력 최대 420와트, 440와트까지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 끼려면 그 마이크로닉스 것 정도로는 그 파워 못 끼겠네. 시소닉 껴야 되겠네. 전원부원도. 그치, 메인보드 전원부. 아, 그래픽카드 전원부? 그럼 됐고. 정리 및 결론. 자, FHD 해상도 종합 퍼포먼스. 그치, FHD는 껌이지. FHD에서는 껌이지요. FHD에서는 그냥 껌이고, 아니, 그니까, 1080 시리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 FHD에서는. 그리고, QHD에서는,2K로 가니까 좀 차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1080 Ti를 100으로 놨을 때예요. 점수를. 2K로 가니까 조금 차이가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4K. 4K 차이가 더 크네. 그치? 일단은 4K는 기존 1080 Ti는 물론 경쟁사의 라데온 RX 1064하고도 비교가 무의미한 아주 우수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1080 Ti 대비 4%대의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 2080은 Ti 말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세대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 1080 Ti의 성능 격차를 더욱 벌렸다. DLSS가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4K 이상의 고해상도에서도 화질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더욱 많은 프레임 확보를 통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게임들이 그 최적화 패치를 안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최적화도 안 됐어요. 그렇고, 그리고 전력. 전력은 뭐 아무래도 잠깐만요. 아니, 인스타 댓글이 뭔가 스팸성이 올라와가지고. 자, 소비 전력. 6 더하기 8핀 보조전이 아니고, 8 더하기 8 보조전원 커넥터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RTX 2080 Ti의 경우 GTX 1080 Ti 대비 30W의 전력을 더 필요로 하지만 그에 따른 성능 향상의 폭이 더큰 4K 해상도 기준 32% 성능 차이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된다. 납득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4K를 안 쓰잖아요. 공식 가격 1200달러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엄청난 가격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기본 10세대 대비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와 레이트레이싱, DLSS 등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로 무장했고 새로운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쉽게 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면 분명하다. CPU와 메모리 등 다른 PC 부품의 가격이 이미 부담이 되는 정도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 또한 이러한 가격을 보인다면 점점점점점점. 하지만 예약 판매량을 보면 제품이 없어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채굴 붐과 같은 부름이 없기를 바라며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GTX 그 1080Ti는 그거는 그놈의 그 비트코인 때문에, 진짜 그놈의 비트코인. 아직 아쉬움은 있다. 제2 오병주, 강산 이도연. 뭐 그렇다는 거고요. 기다리는 사람 호갱 됐어요. 참. 뭐. 그쵸. 뭐 나오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들이 추가 재고가 나올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일 거면. 근데 일단은 결론은 10 시리즈하고 20 시리즈의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초고해상도로 갈 때. 그러니까 FHD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모니터들이 대부분 FHD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FHD 모니터만 쓸 거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좀 돈 좀 있고 그 2K나 4K 모니터를 쓴 사람이 있어. 4K 동영상을 다뤄. 그런 사람들이면 쓰겠죠. 아휴,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나중에 그래픽카드가 나와야 될 시기가 되면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재고 문제 때문에 빨리 못 들어온대요. 지금 기존의 10 시리즈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 회사들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 10 시리즈도 재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1060, 1070 이런 거는 있긴 있겠는데, 지금 1080 시리즈는 이제 재고 없대요. 그래서 조립하려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구해와야 된대요. 지금 매장에 재고가 없, 그 회사에 재고가 없대요. 하여 그렇고요. 그 잠깐만요. 라데온 또 나와? 야, 니들 비싸잖아. 젠2 CPU가 또 나와 내년에? 2700X는 또 어쩌라고? 7나노미터 GPU를 제공하겠다. 에휴. 아, 올해 나온다고? 니 샀어, 언니?
뭐냐. 근데 RX580이 RX580 그 시리즈가 그거잖아요. 그 1060 성능이잖아요. 60급 성능이잖아. 그러면 80급 GPU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AMD가 언제까지 기다려요 근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33만원이면 1060 6기가하고 가격대가 비슷한데 1060 6기가하고 가격대가 비슷해서 글쎄요. 베가? 베가 시리즈? 그래피. 어우, 어우, 야. 이거 뭐, 1080 Ti 말고 1080급 가격인데? 이게, 베가 56이 그 1070급 가격이고. 그치, 채굴장으로 끌려갔죠?